안녕하세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그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소개 영상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88-14번지 1원이고요. 총 11개 동에 1957세대 지하 3층부터 최고층은 36층까지 올라가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주차는 세대당 1.36대이고요. 용적률은 268%, 건폐율은 14%입니다. 여기 평형은 아직 그 정확한 분양 공고가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형형은 나오진 않았지만 예, 대략적으로 39제곱미터에서 113제곱미터까지 네, 그렇게 분양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입주는 2025년도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관심이 가는 부분이 이제 분양가라고 할수 있죠. 여기 분양가는 아직 분양 공고가 나오질 않아서 정확한 그 금액은 알 수가 없지만 주변에서 최근에 이제 분양한 광명자이 더샵 포레나를 예를 들어보면 광명자이 더샵 포레나가 전용 4구제곱미터가 최저가 5억 200에서 최고는 5억 9,550만 원에 분양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용 84제곱미터가 최저가 8억 9,750만 원에서 최고가는 10억 4,550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경쟁이 좀 있었죠. 경쟁이 뭐 10대 1까지 가는 그런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도 지금 광명 자이 더샵 포레나 이 분양가를 보고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도를 보면서 한번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지는 바로 이곳이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사업지가 되겠고요. 여기가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사업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럼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는 지금 광명 사거리역 8번 출구에서 나와 가지고 가면 제일 가까운 곳은 353m로 도보 5분 걸리고요. 그다음에 가장 먼 곳을 대각선으로 갔을 때 720m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는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이제 그 학교는 바로 광명초등학교가 단지 그 바로 옆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광명중학교가 있고 광명고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지금 보니까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산 비슷한 약간 경사가 있는 그런 곳에 주택들이 있어서 이쪽 학교는 좀 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도로를 이용하면은 이제 그렇게 멀진 않은데 그냥 도보로 가기는 이제 좀 멀게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제 여기는 광명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장에서 광명 전통시장에서 이제 장도 보고 시장도 보고 그렇게 할수 있는 곳이고요. 굉장히 광명 사거리 역에서부터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광명은 지금 대부분이 다 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재개발, 여기도 재개발. 이쪽은 이제 최근에 분양을 한 광명 자이 더샵 포레나 재개발, 여기도 재개발 중에 있고요. 여기도 재개발한 곳이고요. 여기도 재개발한 곳이라 지금 거의 다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곳에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도 역세권 아파트로 지금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장을 직접 걸으면서 사업지까지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7호선 광명 사거리역 8번 출구에서 내렸고요. 광명 사거리역 8번 출구에서 내려서 걷다 보면 지금 큰 대로가 나옵니다. 대로 큰 대로변 지금 왕복 6차선이고요. 왕복 6차선에 큰 도로가 나오고요. 이 도로를 따라서 약 5분 정도 올라가면 사업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가 안쪽이 지금 광명 전통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명 전통시장에 이제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주변에서 이쪽으로 많이 시장을 보러 오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대로변을 따라서 한 5분 정도만 가면 아파트가, 사업하는 아파트가 나오겠습니다. 네, 거의 이제 다 왔습니다. 여기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바로 이제 지금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그 사업지가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그 접근성이 좋죠. 여기에서 도보로 5분 정도, 제일 가까운 도는 5분 정도 오면 사업지에 도달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보이는 곳이 지금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사업지가 되겠고요. 이 우측 걸어가면서 우측은 광명 전통시장입니다. 광명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먹거리, 볼거리, 군것질거리 뭐 이런 거 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아파트가 지금 이 재개발하는 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이 굉장히 역에서도 가깝고 시장에서도 가깝고 주변에 이제 그 학교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곳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88-14번지 1원이고요. 총 11개 동에 1957세대 지하 3층부터 최고층은 36층까지 올라가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주차는 세대당 1.36대고요. 용적률은 268%, 건폐율은 14%, 평형은 전용 39제곱미터에서 113제곱미터까지 있습니다. 입주는 2025년도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시공은 현대산업개발에서 지금 이제 시공을 하고 있죠. 여기 이제 그 아직 분양 공고가 나오질 않아서 정확한 그 분양가는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그 최근에 분양한 광명 자이 더샵 포레나를 예를 들어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전용 4구 제곱미터가 최저가가 5억 200에서 최고는 5억 9,550에 분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용 84제곱미터가 최저는 8억 9,750만원에서 최고가는 10억 4,550만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지 면에서 보면 뭐 그쪽도 이제 서울 그 바로 건너편이 이제 서울 개봉동이기 때문에 그런 입지도 있고, 근데 역에서 거리로 따지면 이쪽이 지금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가 또 역에서는 가깝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입지를 볼 때 어디가 좋다 이렇게 딱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지금 광명 자이 더샵 포레나 분양가를 감안해서 분양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전용 4구제곱미터 이 정도는 한 지금 평균으로 보면 한 5억 7천 정도 되는 거죠. 5억 7천에 분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용 84제곱미터는 평균으로 보면 약 10억 정도의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분양을 하지 않을까, 그거를 감안해서 분양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저는 이제 그 좌측에는 그 단독주택 또 연립 다가구주택 그런 주택들이 있는 지금 맞은편이 지금 재개발하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지금 걸어가는 방향으로 바로 옆에는 거기도 이제 여기는 이제 입주가 또 가까워지는 베르몬트로 광명, 여기도 2024년도 9월에 입주 예정인데 여기도 3,344세대가 입주를 하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이 전부 재개발 현장이기 때문에 여기도 완공이 되면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와 같이 어울려서 아주 그 뭐 멋진 그런 아파트,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아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베르몬테로 아파트도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최근에 또 분양한 광명 자이 더샵 포레나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주변에 이제 그런 아파트들과 같이 지금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곳이 지금 굉장히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분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아주 귀를 기울이면서 분양가가 얼마에 나올까, 또 언제 분양을 할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이 임박한 아파트의 그 현장을 직접 걸으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촬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알찬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